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출근길 어떠십니까? 진짜 마지막 출근길. 마지막 출근길에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 왜? 10년째 같은 날 같은 시간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 금요일이시네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지각한 적도 없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빠르다. 내가 기다렸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샵하셔야 되나요? 샵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오늘 마지막이지. 10년 기다렸습니다. 고마워. 자기랑 나랑 와 10년을 매주 이 시간에 만났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만났으니까. 시간 진짜 빠르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자, 하나. 이게 사실 여름이면은 좀 밝을 텐데 겨울에 이 시간은 껌껌하지. 야, 정말 코미디 치면 안 되는데. 네. 쟤 뭐니? 네. 쟤 뭐야? 일로 와봐. 얘 여기 나왔어? 나왔어 얘? 야, 존재감 진짜 없다. 나왔었어? 예. 몰랐네. 가자. 네. 야, 진짜 여기서부터 기분 진짜 묘하다. 이 계단도 연예가 중계로서는 마지막 계단이시네요. 그렇지. 와우. 오늘 잘 쓰고 들어와. 네. 아, 우리 제작진분들이 출연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감사패와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자 먼저 역대 연예가 중계 역사상 가장 장수 MC, 우리는 스캔들을 원했지만 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현준 씨를 소개합니다. 감사패 신현준. 대한민국 최고의 생방송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가 중계를 성심성의껏 이끌어온 MC 신현준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 양승종 대독,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애 정보 프로그램은 뭐다? 섹션. 대한민국 최고의 연애 정보 프로그램 한방. 연애 가진 게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해.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찍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해!